네, 저는 러시아에서 한 6개월 정도, 한 3개월 이상 진단을 받았어요. 종합병원이 없이 하나하나씩 해서 뇌종양 진단을 받고,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 안녕하세요. 윤스키입니다. 국민 리더십 코치, 자칭 국민 리더십 코치 윤스키입니다. 저는 리더십이 정말 넘사벽, 누구 특정 인물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정말 모든 국민이 리더십을 이미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잘 발전시킬 때 본인의 삶과 심지어는 우리 나라의 국가 경쟁력도 올라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칭 국가대표 국민 리더십 코치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윤스키입니다. 그 이제 작가님은 이제 뭐 지난번에 한번 나와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뇌종양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 2002년? 그렇죠? 네. 우리나라 월드컵 때죠. 네. 그때 이제 그때도 사실 뭐 반응이 꽤 좋았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런 이제 큰 병이라든지 네. 그 인생의 삶에 있어 큰 충격 받으면은 뭐 삶이 어떻게 변화할까 혹은 생각이 어떻게 바뀔까 이런 데 좀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네. 작가님께서는 그 뇌종양 진단 받으시고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좀 어떻게 바뀌셨나요?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일단 그 뇌종양 진단 이제 저는 러시아에서 한 6개월 정도, 한 3개월 이상 진단을 받았어요. 종합병원이 없이 하나하나씩 해서 뇌종양 진단을 받고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종합병원은 세 군데에서 제가 진단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뇌하수체 비대증, 뇌경련, 뇌혈관 쪽 질환 같다 해서 뇌종양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저에게 있었던 그 한 6개월의 시간은 네. 저와 가족에게 있어서는 뭐 뇌종양의 증상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그쵸. 그런 얘기도 들었으니까 그런 시기였죠. 네. 그러니까 저는 막 정말 불치병을 이겨내고 막 그런 약간 스토리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어찌됐든 그 시기가 있었고요. 네. 네. 그런 삶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 같은데 그 상황 속에서 그걸 이기는 사람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기는 사람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개인 역량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이겨낸대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정에서 네. 딱 그 혜민 스님이셨나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저는 그때 되니까 그냥 상황 자체가 멈춰야만 하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멈추니까 생각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질문하게 되고 그때 던졌던 질문이 이제 아프니까 나에게 남은 시간이 12달? 1년밖에 안 남았다면 나 어떻게 살지? 네. 그러니까 젊으니까 패기와 열정이 있으니까 영원할 것 같은 나의 삶을 네. 딱 데드라인을 잡아놓으니까 이 시간이 가치 있게 보이고 어떻게 써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의 어느 시점에 이게 찾아와 주는 건 사실 네. 선물인 거죠. 그래도 그 아무리 그래도 선물이라고 좀 받아들이기는 너무 조금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게 좀 어려운데 이게 처음부터 작가님도 이제 선물로 막 인식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네. 억울했죠. 하필이면 그쵸? 왜 나?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저의 멘토님 중에 이제 Why Me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미국에서 1세대 이민하셔서 성공하신 분인데 그분이 Why Me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분도 이렇게 아프셨어요. 네. 간경화로 사형 선고 딱 받으셨는데 처음에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쵸. 내가 정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네. 이제 좀 살만한데 이게 뭡니까? 막 네. 이 Why Me였는데 그 과정에서 얻은 그걸 통해서 하신 말씀이 왜 나에게 이런 수혜를, 특혜를, 이런 선물을 약간 그 Why Me의 의미가 똑같은 Why Me 왜 나예요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마운 선물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겁니까? 라고 하는 그 Why Me로 바뀌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이제 처음 어떤 큰 병이면 내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내가 왜 나일까 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생각에서 그 당시 내렸던 답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어려움이 딱 왔을 때 이제 사람이 심리적으로 겪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 인위적으로 빨리 막 긍정적 사고 이거 선물이야 선물이라 주입해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충분히 아파 볼 수 있고 충분히 울어 볼 수 있고 또 내적으로 이렇게 심리적으로 흥정도 해볼 수 있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일에 딱 직면하면 누구나 신이라는 존재를 생각하잖아요. 그쵸, 예. 그 신이 누군지 몰라도 한번 따져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할 테니까 좀 이렇게는 안 될까 뭐 흥정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뭐 하겠죠. 그런 과정에서 그걸 차분하게 인정하고 수용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 어떤 프로세스가 좀 생기나요? 그 과정 속에서. 처음에 이게 그 프로세스 잡아놓으신 분이 있긴 한데 지금 정확히 순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충격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분노가 쌓이는 것 같아요. 왜 나야? 왜 나야? 하필이면 나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진짜. 그러다가
방법을 찾는 거죠. 네. 이것저것 네. 찾아보다가 나을 수 있는 방법. 네. 다 해봐다가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하, 오케이 다 안 되면 이렇게라도 됩니까? 흥정의 단계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네. 1년 말고 3년은 안 됩니까? 네. 약간 네. 그런 흥정. 그러다가 다 부질없는 거를 깨닫고 어차피 우리는 다 그 뭐라 그러죠? 시한부 인생인 거잖아요. 그렇죠. 유한한 삶을 살죠. 네. 네. 그걸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 남은 시간을 다 어떻게 보내면 되지? 그거를 딱 인지하는 순간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은 흥정의 단계까지 가셨던 건가요? 저는 그 12달을 놓고 이제 생각했을 때 아 그럼 이 남은 12달이라도 잘 사는 방법이 있을까? 거기까지 생각을 한 거죠. 그럼 남은 12달을 딱 인식을 했었을 때 12달 동안 뭘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러니까 12달 딱 데드라인을 잡으니까 네. 일단 제가 그때 우주항공학 하겠다고 네, 러시아 가 있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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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달나라에 호텔 짓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네. 제가 그 길로 갔다면 지금 네. 혹시 일론 머스크하고 같이 그런데 저는 그쪽 분야가 막 되게 좋았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딱 가니까 뭔가 특이한 거 해서 네. 하고 싶었어요. 네. 그건 뭐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발레 전혀 저를 보시면 아니고 발레 아니고 기초과학 그럼 나 물리수학 좋아하니까 이거 이왕이면 우주항공 뭐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잡은 거였거든요. 그리고 저 대학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그 미르 정거장 네. 그거 만드신 분이 같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소련 붕괴되고 그런 인재 그런 대단하신 분들이 돈 주는 사립학교로 오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완전 저 복 받았죠.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딱 1년 남았다면 그거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치, 그거 못하고 시간도 없잖아요. 네, 못하고 사실 저는 그게 그렇게 좋았던 사람 아니거든요. 그럼 그때 뭘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 아니구나라는 거를 인지하는 단계가 첫 번째였어요. 네. 이거 아니네? 그럼 이제 아 우주항공 아니었네? 저는 그거 잘하면은 부모님 인정받고 친구들 그쵸, 인정받고 그쵸. 나라에서 예. 자랑스러운 한국인 그쵸, 그거 그쵸. 상상하니까 견뎌야지 자랑스러운 예. 한국인 이게 있었는데 야, 1년이 남았다면 그 칭찬받고 싶어서 나의 시간을 드리는 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딱 비우고 그럼 뭐 하지? 네. 뭐 하지? 이제 여기서 고민이 시작됐죠. 네. 근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20년 넘게 살았는데 내가 살아오면서 좀 의미 있는 순간들이 있었나?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감사한 순간들을 찍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때 좋았네. 아 이때 진짜 좋았는데 아 이때 참 감사했지. 너무 감동이 있었어. 막 그런 순간들을 찍어봤어요. 이제 거기서 제가 힌트를 얻은 거예요. 네네. 그런 게 많아지면 네. 근데 12달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삶을 돌아보신 거군요. 네네네. 삶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좋았던 것 떠오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절로 이제 행복한 생각이 들고 그쵸. 그게 이제 확장돼서 내가 12달 동안 이렇게 좀 좋은 일들 네. 행복했던 일들을 하면은 내 인생 행복해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럼 그렇게 이제 그걸 깨닫고 나시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꿈, 목표 이런 것들이 완전 뒤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제 우주에 호텔을 짓겠다 이 엄청 거대한 꿈을 향해서 내 모든 걸 불사르겠다는 각오와 의지, 네. 노력을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바뀌셨나요? 이게? 이제 그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네. 그 꿈을 위해서 달리는 게 중요한 게 P31이라는 책을 그 하영록 회장님이 쓰신 책에서 네, 네. 저는 그분을 이렇게 가까이서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분이 해주셨던 말씀 중에 꿈은 동사다였어요. 꿈은 동사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우주에 호텔을 지어야 되고 네, 네. 우주항공학 박사가 돼야 되고 네, 네. 자랑스러운 한국인 소리를 들어야 되고 네. 이거는 너무 먼 미래고 어떤 결과적으로 딱 나와야지만 내가 꿈이 이루어지는 거. 네. 근데 꿈을 동사로 바꾸면 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을 짓겠다라는 것보다 네. 건물을 지음으로써 삶을 개선한다 라고 하면 강아지 집을 이쁘게 지어도 나는 그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동사형. 그쵸. 그러니까 저는 우주항공학이 아니고 하고 싶은 거 그 제가 말씀드린 점들 있죠. 그건요 전부 사람미였어요. 내가 정말 힘들 때 누군가가 나를 믿어줬던 그 순간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났고요. 나도 나를 믿지 못할 때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이끌어줬던 분들 사람들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 누군가가 그 영어로 death bed라고 이제 죽기 전에 누워있는 네. 그 침상에서 네. 삶을 돌아볼 때 네.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저도 일종의 그런 경험이죠. 감사했던 분들 그분들이 참 훌륭한 리더셨어요. 그래서 리더십에 관심을 가진 거고 나도 누군가가 죽기 전에 떠올리는 그 명단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나의 12달은 가치 있는 삶이겠다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대단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저처럼 네. 절망스러울 때 희망을 주는 그때 그 정말 뭘 붙잡는다 그러죠 이거? 그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그것도 특권이거든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도 그런 역할. 그래서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면 네. 이거는 막 대단한 업적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쵸. 그 사람 옆에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되는데 그거는 동사형이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그 사람들이 잘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 드릴 수 있는 일. 그거는 이제 제가 그게 새롭게 발견한 12달의 어떤 네. 미션인데 그거는 멀리 가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내 친구들 네. 여자친구한테 채이고 우울해서 울고 있는 친구 옆에 앉아주는 것도 그 미션과 동일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야, 난 친구로서 너 진짜 믿고 너 존중, 너 너무 좋아. 그 한마디에 얘가, 그치. 여자친구랑 잘 안 됐지만, 나 네가 있어서 다시 할 수 있다. 든든하다. 힘낼게. 이러면 저는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뭐 세상을 구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근데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 책에서 이제 관선도라는 걸 이제 강조하셨잖아요. 네네. 이것도 뭐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해 주셨지만, 네. 이 되게 좋았거든요. 이 관선도가 뭐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 것 같아요. 관선도. 네. 딱 들으시면 이제 지하철 옆에서 도를 아십니까? 그렇죠. 약간 그 생각 나실 수 있는데, 네. 관선도는 제가 이걸 만들게 된 계기가 초등학생 대상으로 특강을 이렇게 요청받아서 리더십 특강을 해달라는데, 아이들의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고민하다가 찾은 거예요. 사실은 관선도 하면 약간 태권도 네. 무슨 어떤 이거 이런 그쵸. 느낌 좀 나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떤 리더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무술 비밀 병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관선도를 만들었고요. 관선도는 사실 약자입니다. 관선도의 관자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고요. 선은 이제 선택 도는 태도의 도자예요. 그래서 관선도 하면은 관점 선택 태도 요거의 약자인데 한번 여러분 삶에서 아, 저 사람은 훌륭한 리더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들의 삶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들은요 보는 관점이 다르고요. 그들이 하는 선택도 일반 사람들과 달랐던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대하는 태도도 그분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점짜리 태도고 관점이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성과를 내서 누군가를 이끌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어떤 그 누군가를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보고 조금 다르게 선택하고 조금 다르게 그것에 임한다 그런 태도를 가진다 그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관선도 제일 빠른 거 있잖아요. 성장의 가장 빠른 거 어떤 성과를 내는 가장 빠른 거는 이미 그 성과 낸 사람 따라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태도로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자신의 일을 대하는지 그걸 쫙 관찰하다가 그거 따라하기만 해도 저는 삶의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작가님이 이 관선도의 관점 봤을 때 가장 뭔가 뭐 롤모델 내지는 좀 아 이런 인물은 되게 좀 작가님이 보시기엔 독특했다 좀 되게 재밌었다 흥미로웠다 뭐 이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아, 제 삶에서 네. 그 많아요. 네. 많고 이 네.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는 분 사실 요렇게 요거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네. 그 중요성을 알려주신 분이 네. 그 스티븐 코비 박사님이에요. 스티븐 코비 박사님 그분이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네. 쓰셨어요. 저는 그 일곱 가지 습관 책을 읽고 저자를 만나겠다고 정말 세계를 다 돌았거든요. 와. 영어도 잘 못하는데 가가지고 이제 만나고 정말 흥미진진했죠. 주변에서도 막 응원할 정도로 저도 즐겁고 근데 그분을 만나서 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아 이렇게 훌륭한 습관을 알려주셔서 저의 삶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거기서 하신 말씀이 네. 습관이 아니라고 뭐예요? 그거 황당했죠. 네. 그래서 습관이 아니면 뭡니까? 네. 그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건 습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책을 쓰신 분이 네. 거기서 뭐지? 약간 네. 이런 멘붕? 그때 해주셨던 말씀이 단기적인 변화를 원하면 습관을 바꾸고 네. 총체적인 변화를 원하면 관점을 바꾸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코칭할 때도 보이는 행동 네. 이렇게 하지 마. 요거 안 돼. 공부 열심히 해. 할 때 이런 자세로 해.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을 바꾸기 위한 거는 거의 뭐 습관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관점을 바꾼다는 건 왜 공부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 자세는 자동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을 바꿔주려는 건 다 좋은데 네. 핵심은 관점이다. 그게 저한테는 관점의 전환이었죠.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좋은 습관들을 장착하기 위해서 나도 아침에 일어나고 뭐 하고 네. 뭐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습관을 장착했는데 그것을 하는 이유와 그것을 견디고 그 기초 체력을 쌓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를 바라보는 그 눈, 그 관점 이게 명확하면 힘들 때 견뎌지고 잘 될 때 너무 잘난 척하고 오두막정 떨지 않고 갈 수 있는 약간 좀 이렇게 무르익은 사람? 네. 약간 그런 것들이 그런 깊이 있는 생각과 관점에서 나오지 않나. 이게 좀 설명이 답변이 됐나 모르겠어요. 됐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은 이제 태도인 줄 알았는데 관점이다. 이거를 이제 지금 이제 그 당시보다 지금 많이 성장 더 했잖아요. 돌이켜 보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때요? 체감을 하세요, 그 말을? 네. 관점은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관점을 형성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제가 발견한 건 도미노 현상이에요. 관점이 바뀌면 네. 어떤 일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그러니까 선택도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도미노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네. 하나의 관점의 변화로 인해서 따라오는 변화들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게 말이 되는구나. 그게 첫 번째였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나중에 깨달았는데 이 관점의 변화는 이것도 선택이더라고요. 그렇게 보기로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선을 이렇게 그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게 오목한 겁니까 볼록한 겁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것들이 네.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결국 선택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고민 많이 하잖아요. 네. 신이 있는가 없는가부터. 네.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결국은 설명 안 되는 게 있고 어떤 부분은 그냥 내가 선택해서 믿기로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거 오목이야 라고 바라보면 오목으로 보기 때문에 따라오는 해석들이 있는 거고 그쵸. 볼록이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따라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삶을 바라볼 때 아까 말씀하신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이런 새로운 관점이 들어간다면 만약에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나 힘들라고 벌어지는 사건들이 아니고 네. 나를 위한 선물이라면 나를 위해서 준비된 사건들이었다면 어떨까? 그거를 그래 진짜 억울하고 인정하기 싫고 불편하고 한 그런 상황들이 살면서 왜 없겠어요? 그것들이 억울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선물이었다면 한번 그렇게 믿어볼까? 그렇게 생각해볼까? 그 관점으로 볼까? 딱 선택하면요 진짜 다른 세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작가님은 이제 스티브 코비를 만나가지고 관점이 바뀌셨잖아요. 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사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또 이 관점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 야, 이 관점을 또 바꾸는 거. 네. 사실 스티브 코비 박사님을 만나봐야 그분이 무슨 저를 뭐 1대1로 막 주구장창 앉아서 코칭 하시겠어요? 잠깐 만나서 멘토링 받고 질문하는 정도죠. 네. 그분 책을 보는 거. 그런데요. 스티브 코비 박사님이 말했던 거는 어떤 원리 원칙들이고요. 네.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요. 다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저희 관점을 딱 바꿔주신 게 있어요. 그건 뭐였냐면 그 담배꽁초 사건이었어요. 네. 담배꽁초가 막 저희 어릴 때 그 놀이터에 네. 아이들이 막 구슬치기 하는데 옛날에 재떨이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우체통 같이 생긴 재떨이에 네. 있었어요. 쓰레기통도 있고 거기서 네. 저희는 구슬 굴리면서 했는데 옆에 막 담배꽁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노는데 어른들이 막 피다 가고 그걸 아버지가 딱 보시며 해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담배꽁초 이거 보면 뭘 느끼냐고. 담배꽁초는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사라진 거라. 근데 사람이 사람 구실도 못하면 담배꽁초만도 못한 거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의 전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티븐 코비 박사 같은 분들 말고 우리 삶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주변에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럼 이게 그러면은 이 관점을 바꾼다는 거는 이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이게. 그렇죠. 스티븐 코비 박사님의 일곱 가지 습관 중에 이제 네. 경청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경청의 능력은 들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있으면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게 오라 하면요 아무리 다양한 관점들을 놔도 안 보이죠. 이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들을 수 있는 내 거 잠깐 놓고 이렇게도 볼 수 있네 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미국에서는 다른 사람 신발을 신어봐라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딱 보면 그 입장에 가서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 선택 그걸 하면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죠. 일단 새로운 안경을 얻게 이게 그 색안경을 끼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입장으로 딱 가서 그 사람이 쓰고 있는 빨간색 렌즈를 딱 끼면
지금까지 나에게 파랗게 보였던 것들이 빨갛게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근데 그 일상 속에서 그건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집에서 나 힘들게 하는 그 한 사람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동의와 네. 그러니까 동감하는 것과 동의하는 것과 공감하는 게 다르다 생각해요. 동의하는 거는 나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데 그걸 동의하라고 생각하니까 공감하기 싫은 거예요. 경청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 네 입장에서 보면 당신 입장에서 보면 말이 되네요라고 보기만 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긴 하지만 네. 너 입장에서 봤더니 아, 그렇게도 볼 수 있네. 이제 그건 용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죠.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그러면 이제 관점이 바뀌었어요? 네. 그럼 태도는 자연스럽게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또 태도를 바꾸기 위한 뭔가 노력을 또 해야 되나요? 저는 네. 기본적으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관점이 바뀌면 태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다라는 네. 쪽이네요. 네. 그게 저는 가장 보편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요 말이 조심한 거예요. 네. 왜냐면 외국어 배우는 것도 외국어 이거 꼭 배워가지고 리더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안 배우면 되겠네. 이것도 그쵸, 약간 그쵸. 좀 극단적이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관점이 바뀌면 태도 다 바뀌어. 오케이 나 관점만 바꾸면 됐어. 이건 좀 이쪽 치우친 극단적인 표현 같고요. 네네. 태도를 바꾸는 것도 우리의 결국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순식간에 벌어지는 건 이거 같아요. 관점이 싹 바뀌면서 그러니까 이 저희 어머니하고 있었던 일인데요. 네.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책 제일 위험한 게 책 한 권 읽은 사람인 거 아시죠? 책 한 권 읽으면 세상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쪽 분야에 훨씬 저보다 지식과 경험이 많으시고 연륜도 있으신데 네.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어머니랑 이제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 심리학이 답이 아니다. 인생의 답이 아니다. 이제 막 그 논쟁 아닌 논쟁을 하는데 어머니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들아,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수년간 정성을 들여서 공부했던 거 이거 다 쓸데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엄마 마음에 좀 힘들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을 바라볼 때 전혀 저의 의도에 그게 없었거든요. 네. 없었는데 어머니 한마디에 그걸 딱 보게 된 거죠. 어머니는 이 자식이 책 한 권 읽고 진짜 네가 심리학의 심자를 알아? 이 얘기 하셔도 되는 상황에서 그쵸. 그렇게 안 하시고 아들아 엄마 이렇게 애쓴 거 기억해? 근데 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마음이 그런지는 모르지만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마 섭섭해. 엄마 이렇게 정성 들이고 이거 다 필요 없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엄마 마음이 어려워. 그 얘기 한마디에 관점이 싹 바뀌니까 제가 막 잘나서 엄마한테 막 입증하려고 하던 여기서 네. 아 엄마 그게 아니었어요. 태도가 싹 바뀌었어요. 관점 하나에서 아 내가 어머니와 이 얘기를 하는 게 어머니에게 엄마 그 수년간 그 공부한 거 다 쓸데없는 거 왜 했어 이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네. 나의 행동이 그렇게 상대방에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걸 딱 보니까 태도가 싹 바뀐 거죠. 거의 순식간에 일어난 거죠. 근데 거기서 야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말이 돼? 태도 고쳐! 겸손하게 말해! 톤 낮춰! 이러면은 흉내 낼 수 있겠죠.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태도만 바꿨을 때는 이 관점의 변화 없이 태도만 바꾸면 얘는 다시 돌아와요. 원래 내가 보던 대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싹 바뀌면 순식간에 바뀌겠죠. 그런데 관성으로 옛날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점도 자꾸 바꿔주다 보면 태도도 바뀌는 것 같아요.